이런 무선물 아시라프입니다. 자, 이 차량은 독도입니다. 독도 바디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어요. 바디가 되게 여러 가지 있는 것 중에서 이렇게 지금 도색을 이미 되어 있고, 그다음에 바디 커팅도 했고, 그다음에 바디 위에 보시면 바디핀까지 달려 있는 제품입니다. 자, 일단 바디핀을 빼서 안에 내용물 찾아볼게요. 그리고 먼저 바디핀 떼면서 여기 보시면은 여기 스티커라고 있잖아요. 아까 회원님께 스티커 여기 좀 떼어주세요. 이게 기본적으로 빼질빼질 안 하는 거지. 기본 빼질빼질 하지만은 벗기면은 더 빠질빠질하죠. 그렇죠? 자, 쫙 빼세요. 자, 탈피. 자, 탈피해야 됩니다. 탈피. 도깨비 산발이. 오, 빠질빠질. 오, 좋아요. 자, 이렇게 빠질빠질하게 자, 이쪽까지. 자, 끼시면은 이제 보시면 더 여러분들이 보시면 더 빠질빠질할 거예요. 보이세요? 자, 그리고 아까 우리 회원님께서 얘기했던 바디가 약간 떠 있다는 느낌 든다고 했잖아요. 그쵸? 바디가 떠 있다고 생각하지만 이거를 사실 내려놔 보시면요, 되잖아요. 그럼 차가 갈 때는요, 차 갈 때는 약간 가라앉아요. 이게 차가 약간 가라앉습니다. 이렇게 너무 가라앉아 버리면 또 문제될 거예요. 약간 떠야 돼요. 그리고 RC카는 다른 차가 다르고 앞에가 부분이 이게 또 높아 있어야 돼요. 이게 딱 달라붙었잖아요. 그럼 진짜 완전 아스팔트 대리석 같은 데 아니거든요. 이 다 앞에가 다 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차 주행할 때는 약간 다운포스 되게 약간 가라앉으니까 이 정도. 이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예. 바디는 얇은 색깔 하셨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약간 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바디 조절은요, 여기 보시면은 이 조절 핀이 있어요. 조절 핀. 조절 핀이 있기 때문에 낮춰서 다 낮아지고요. 높이면 높일수록. 대신 높이면은 바디가 좀 보호되지만 낮으면은 탁탁 걸릴 거예요. 이거요. 이걸 조심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자, 기본적으로 모터. 자, 모터가 여기 있고, 모터 플러스 변속기, 그 다음에 서버, 그 다음에 수신기. 1채널은 서버를 지배하고요. 네. 2채널은 변속기를 지배합니다. 네. 그래서 변속기를 딱 키면은 이 모터에 이제 힘이 들어가고요. 좌우. 자, 좌우로 서버 움직이고요. 그 다음에 앞으로 당겨보세요. 당겨보세요. 당기면 앞으로 가면은 앞으로. 그치. 당기 돼요. 브레이크. 뒤로 하면 브레이크예요. 뒤로 브레이크. 그렇죠. 그 다음에 한 번 더 땡긴 뒤로 안에 한 번 더 뒤로 밀면은 브레이크. 그 다음에 한 번 더 뒤로 밀면은 후진됩니다. 요거를 잘 아시고 하시면은 여러 가지 기술 같은 것도 할 수 있습니다. 뭐 어려운 기술이 아니고요. 차가 직진하고 멈추고 일 때 브레이크 잡고 일 때 좀 멋있게 앞에를 확 돌려서 한다 그러면요, 브레이크 치면서 코너 틀면요 되게 또 멋있어져요. 자, 그리고 여러분 쇼크 있잖아요. 이 쇼크도 일반 쇼크가 아니라 오일 쇼크예요. 제가 쇼크 비교를 해드릴게요. 제가 이렇게 오프라인님도 보시면은 실제적으로 내가 비교하는 그 제품들이 있어요. 이건 좀 쉽게 해서 남의 차를 까는 게 아니에요. 남의 차를 까는 게 아니라 그 여러 가지 이제 비교를 해드릴게요. 이렇게 자, 이런 세부치 같은 것도 있고, 자, 그다음에 스퍼기어도 이렇게 있고, 자, 여러 가지 보여드립니다. 쇼크도 있고. 자, 이게 뭐냐면요, 우리 RC 라이프에서 쓰는 제품이 여기 안에 포함되어 있고요. 포함 안 되는 제품도 있어요. 보시면은 다른 제품 같은 경우는 제일 중요한 건 사람에게는 척추죠. 척추가 이게 플라스틱이에요. 자, 플라스틱이면은 이게 힘이 없죠. 근데 저 RC 라이프에서 하는 제품은 이렇게 세부치가 되어 있어요. 세부치 샤프트가 세요. 세 소리 들리죠? 소리? 이게 세부치예요. 세부치 센터 샤프트가 세부치로 세로 되어 있습니다. 강철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유니버셜이죠. 유니버셜. 그리고 유니버셜이라 그 갯뼈. 다른 아무리 두꺼운 갯뼈라도 이거 보시면은 갯뼈 이렇게 샤프트가 이게 힘이 좋으면 이게 탁 부러져 버려요. 이게 두꺼운 샤프트도. 근데 저희 아시라프는 샤프트가 메탈이에요. 메탈. 이렇게 메탈. 보세요. 메탈. 메탈로 되어 있습니다. 메탈. 메탈로. 자, 이게 강철로 되어 있는 메탈이기 때문에 굉장히 튼튼해요. 그리고 조인트 겁도 메탈이에요. 조인트 겁도 메탈. 다른 데는 플라스틱이잖아요. 자, 그리고 쇼크 있죠. 쇼크. 쇼크 보시면 맨들맨들하죠. 보세요. 자, 이쪽 잡아보세요. 자. 자, 중요한 거 드릴게요. 쇼기, 일반 쇼기 아니라 그냥 플라스틱 쇼기에요, 그냥. 플라스틱 쇼기 어떤 플라스틱이며, 뭐, 좀, 뭐랄까, 이렇게, 안에 오일이 안 들어있는 플라스틱 쇼기에요. 자, 보시면, 그냥 이 쇼기 아무것도 안 들어있죠, 오일이. 아무것도 아닌 오일이잖아요. 근데 얘는요, 안에 오일이 들어있는 오일 쇼기에요. 여기 붙여주세요. 이 오일 쇼기에요, 오일 쇼기. 안에 보면 쫀득 합니다. 이게 오일 쇼기, 전문가가 만들어가지고, 내공이 들어있는 쇼기에요. 근데 일반 이렇게 RTR 사시면 플라스틱 쇼기 돼 있는데요. 이런 쇼기 절대 속으면 안 돼요. 왜냐? 여러분들 차의 승차감이라는 게 있거든요. 차가 띵띵띵띵 움직인 게 아니라 부드럽게 쭉쭉쭉 이렇게 됩니다. 양쪽으로 이렇게 쭉쭉쭉쭉. 이게 오일 쇼기에요. 독도 차는 이렇게 오일 쇼기 됐습니다. 이런 왕구 차하고는 다릅니다. 태생부터 달라요.
유니버셜도 그렇고, 아, 이 갯벼도 그 뭐냐, 독본도 그렇고요. 독본, 갯벼라고 독본. 그 다음에 요거는 비싼 차의 그 스포기어예요. 스포기어 갈리는 거 보시죠. 갈잖아요. 저희 같은 경우 되게 두껍고 안전하고 굉장히 튼튼하게 쓰고요. 이런 스포기어도 다른 거하고 틀려요. 그렇죠, 봐보세요. 네. 땅이 떨어집니다. 여기 좀 지저분해도 이해하세요. 자, 일반 타회사. 일반 타회사. 자, 독도, 독도 기어예요. 자, 쇠로 된 쇠. 자, 근데 쇠면은 탁탁 소리 나면서 거기서 안 좋은 그 자파가 나는데요. 얘는 메탈 성분하고 플라스 성분이요. 350도에서 400도로 구운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소리가 이 소리가 안 나고 이게 납니다. 스포기어. 자, 이제 다음은 아시라트는 2006년도 앞으로 계속 2015년 마찬가지였고요. 자, 이런 기아들이 강화 기어로 나왔어요. 강화 기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기존 독도와 틀리고 또 기존에 나왔던 뭐 20만 대, 30만 대 차보다 더 강한 차가 강한 기어가 됐다는 얘기죠. 자,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자, 센터 샤프트 메탈. 자, 그다음에 그 갯벼 독본 메탈. 그다음에 쇼크는 오일 쇼. 그렇죠. 그다음에 갯벼. 아, 갯벼가 아니라 기아까지 다 메탈이 성분이 들어있는 기아어로 되어있는 독도가 245,000원. 바디에는 245,000원인데 245,000원. 이렇게 나오면 제일 잘 나온 차니까요. 여러분들 독도를 많이 이용해주시고요. 다른 차하고 다르게끔 레이스도 가능한 차입니다. 그리고 일반 손님들 많이 하고, 타를 바꿀 때 여기 타이어를 드리프트 타이어로 바꾸잖아요. 자, 타이어도 보여드릴게요. 이쪽 보세요. 보시면 여기 타이어예요. 일반 타이어는 꼬무 타이어잖아요. 네. 근데 이런 드리프트 타이어를 끼잖아요. 그러면 드리프트하는데 엄청나게 잘 돼요. 드리프트가. 이런 타이어, 드리프트 타이어도 있으니까요. 많이 이용해주시고요. 제가 드리프트 타이어도 잘 되는 거를 제가 많이 굴린 차. 자, 기아를 제가 그냥 굴리는 차예요. 자, 보여주세요. 자, 리얼하게 보여줄게요. 자, 이 차. 그 다음에. 이거. 자, 보세요. 자, 이 차는 제가 진짜 미안할 정도로 많이 굴린 차예요. 자, 이 차에다가 옵션을 뭐라 하냐면 소리 나는 거죠. 엥, 소리 나는 거하고 LED 박았어요. 자, 독도 차입니다. 자, 그냥 굴리는 거 보여드릴게요. 그냥 편하게 보시면 되는데 볼 수 있는 굴린 차예요. 주행할 수 있는 그런 대차이긴 하고요. 보세요. 이쪽으로 가세요. 자, 보세요. 지나갑니다. 이 앞에 지나갑니다. 지나가는 거 제가 보여드릴게요. 보세요. 다시. 지나갑니다. 아, 그리고 다시. 코를 딱 치세요. 코를 때 뒤에다 밀리면 되잖아요. 보세요. 자, 오면서. 엥. 그쵸, 이거는 굉장히 그냥 연습하지 않고 그냥 하는 거. 오, 예. 자, 이렇게 여러 가지 독도차를 멋있게도 할 수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다시 종합적으로 설명해 드릴게요. 자, 여러분들이 아무리 비싼 차를 사더라도 여러분들 효과적으로 가격대 성능 제일 좋은 차를 산다면 독도를 선택하는 게 좋겠고요. 독도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성분 중에서 기아라든가 구동계통이라든가 쇼크 같은 거, 그 다음에 강성도 두루두루 갇힌 그런 차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가격대 성능 제일 좋은 메이드 인 코리아. 해외에 있는 중국 제품이라든가 대만에 있는 아줌마들이 만든 제품들이 아니에요. 자, 메이드 인 코리아고 네. 한국에서 만든 제품입니다. 네. 오케이. 자, 독도 아시라프에 검색에 독도 치시고요. 유튜브 검색에 독도라고 검색하셔서 많은 애용 바랍니다. 다 독도 차였습니다. 이상. 오케이.